여러분, 쿠팡 로켓프레시가 없습니다. 근데 저 별거 시킨 것 같지 않은데 박스가 4개 나왔어요. 박스가 너무 너덜너덜해. 그래도 종이 박스는 3개로 많이 나왔고. 일단 이거 컵누들 매콤한 맛 샀고요. 6개 세트 샀습니다. 다이어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이! 에이, 되게 크네. 양파 그냥 이번엔 깐 걸로 샀어요. 근데 얘 벌써부터 약간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양파랑 요부초밥 만들어 먹으려고 샀고요. 여기 큰 박스에 파프리카 하나만 들어있어요. 파프리카 4개 4,400원 정도였어요. 이거는 다진 소고기 약간 유부초밥에 넣어 먹으려고 샀고요. 두부도 샀습니다. 오늘 점심 막국수를 해 먹겠습니다. 들기름 막국수. 왜 이렇게 달아? 물 5분까지 삶아요. 이쪽에는 계란 후라이. 찬물이 안 나와. 여기다 넣고 오이. 오이. 쯔유를 좀 넣고. 이 들기름이 들기름 식초도 조금 넣을게요. 계란 깨 맛있을까? 간이 안 맞을 것 같기도. 싱거워 보이는데? 쯔유, 설탕, 참기름. 설탕을 무조건 넣어야 되나 봐. 맛있다. 아니 들기름은 뭔가 향이 안 나. 왜 고소한 향이 안 나지?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이미 나는 아직 배고프다. 저번에 반 먹고 남겨놨거든요. 이게 얼렸다가 에어프라이어 돌리면 맛있다고 해가지고 구워오겠습니다. 뜨거워. 그리고 바삭해요. 여기 약간 살짝 아이스크림. 크림이 뭔가 쫀득하게 느껴져요. 위엔 녹차 시럽 같은 게 있고 녹차 크림이 있고 밑에는 화이트 초콜릿이 있어요. 근데 좀 달아. 이 빵이 좀 더 맛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저는 오늘 서울에
친구랑 놀러 갑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것입니다. 옷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가방 요거 들었습니다. 나가 보겠습니다. 용산 맛집에 왔다. 뭐가 맛있을까? 뇨끼. 초당 옥수수 뇨끼. 먹자. 봐봐. 이거, 이거, 이거. 어때? 난 좋아. 왜냐면 다 이거야. 여기 픽이야, 픽. 음료 받아보세요. 예쁜 자리에 앉아요. 드디어 여기를 와보네. 원래 저번에 왔을 때 한번 웨이팅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효정이가 초대받아서 왔어요. 오늘도 웨이팅이 있습니다. 글라스 데코. 근데 되게 갬성덕이다. 이것은 에피타이저 뇨끼. 옥수수 크림 뇨끼입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 미쳤다. 맛있겠다. 이게 논두렁이 올려져있어. 밥두렁인가 논두렁인가. 아무튼 그 엄청 바삭바삭 옥수수가 올려져있어. 옥수수 크림 수프 같은 느낌. 라자냐가 메인인가? 그런 것 같아. 고기도 들어있고. 맛있어. 안에 감자 해시 브라운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토마토 소스가 엄청 진하다. 약간 그리고 매콤해. 그리고 그 겉에 끄슬린 맛이 나요. 연어 타닥지 했을 때 그 끄슬린 맛. 이거는 수비드한 살치살이에요. 그리고 아, 밑에는 페퍼 소스, 위에는 버터. 어때? 엄마야. 아가야 옹쓴다. 그니까 졸깃해. 티야? 아니? 눈 맞아. 이것도 자락거래요. 효정이 원피스 FW인 거 아니야? 귀여운데? 나네야 눈술이지. 아 이거 뭔가 이쁜데? 어 이뻐. 색깔 이쁘다. 아니 이게 다 근데 누더기야. 누더기 다 떨어져가. H&M에서 요거 하나 샀습니다. 티셔츠. 그리고 이거, 이거는 12,900원. 여러분 저는 사실 여기 요미조미라는 푸딩집 팝업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거 사러 가려고요. 오! 영통문구! 책도 한번 볼까? 어 이따 보자 이따. 그래? 엄마가 그냥 책 제목이라도 보래. 어, 그 책의 목차만 봐도 되게 효과적이야. 어. 여기야 요미조미. 무슨 맛 먹지? 야 효정 너 하나 골라볼래? 어, 같이 먹자. 어떤 게 있나? 나는 일단 이거 할래. 이거 추천받았거든. 나 피스타치오 초코. 여긴 아이파크몰 1층에 있는 레드 애플이라는 카페인데 여기 사과파이도 맛있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시켰습니다. 이거 먹어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너무 흔쾌히 된다고 하셨어요.
이건 초코 피스타치오. 이거는 홈치즈. 나 먹어볼게. 일단 무슨 슬라임 같아 약간. 오! 피스타치오 향. 이거 뭐지? 이거 초코볼 같은 것도 있어요. 아, 나 요즘 너무 먹는데. 피스타치오 맛 진짜 진해. 맛있어. 무슨 초코볼이 엄청 바삭했어. 양 되게 많다. 짜! 짜 진짜 황치즈? 응, 황치즈 완전 황치즈. 엄청 진한 황치즈. 뽀또. 나는 피스타치오 한 표. 효정이는 황치즈 한 표. 우리 반반이다. 빵이랑 크림의 비율이 약간 반반이야. 크림이 좀 되게 가벼운 느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초코볼 그거다. 후퍼스. 아 맞아. 호퍼스 아니면 그거야. 그 몰티저스. 이것도 귀여운데. 난 완전 하얀색이나. 너 똥자루니까. 난 이것도 좋아. 아 좀 높은 거. 너 똥자루니까 완전. 아 검은색도 괜찮. 나 근데 이런 것도 괜찮아. 이거 색깔 이쁘다. 나 이것도 좋아 좀. 이거 얼마인? 근데 대빵 비쌀 것 같아. 괜찮은데? 무겁지 않아? 무겁진 않아. 어? 이게 딱딱한 거야? 어. 근데 이렇게 끼높인 게 폭신할 순 없어. 근데 편하긴 하다. 야 근데 왜 이렇게 귀엽냐? 귀여워? 엄청 귀여운데? 이거 귀엽다. 이거 이것도 귀엽다. 이거 얼마예요? 21,900원이요. 나 이거 살래. 이거? 힙하다. 어때? 이 보라색이랑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네. 여기도 해방촌 쪽이네. 오 주의보. 우와 올라온다. 아, 하늘색이 너무 이쁜데? 물이 나온다! 너무 좋다! 대박! 오! 진짜 보기만 해도 신나. 좋다! 여기 이런 거 해놓은 것도 되게 컨셉추얼하다. 여기 커피 오마카세 이런 것도 있대요. 맞아. 이걸 깨서 먹으래요. 오. 이거 한번 먹어볼까? 새콤 달달해요. 어떻게 여기를 외국 분들이 알고 오시는 걸까? 이거는 뭐 찍을 수도 없겠다. 아 머리야. 레모네이드 맛이다. 입술이 검해졌다. 오이도 행렬차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너무 습해. 현재 시간 9시 20분 운동 갑니다. 여러분 집에 왔어요. 근데 오늘 뭔가 유산소 하는데 뭔가 기운이 빵빵 나고 기분이 좋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11시 20분쯤 됐는데 이거 일단 먹어주겠습니다. 이거는 페이퍼백 마이너스 쉐이크 병아리 콩인데 이거는 제가 산 거 아니고 여기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근데 칼로리가 좀 높아요. 258칼로리. 보통 이렇게 생긴 거 하나에 한 150칼로리 정도 하지 않나? 물론 한 끼 식사로는 굉장히 작은 칼로리긴 하지만 다른 애들에 비해서 칼로리가 높다. 근데 이것도 되게 크런치한 거 들어있고 그냥 존맛탱임. 완전 맛있는 선식맛. 탄수화물 40.7g, 당류 5.6g, 지방 6.9g, 단백질 8.2g. 이거 먹고 저는 바로 씻고 집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집들이를 오기로 했거든요. 두 분이 오시기로 해가지고 지금 살짝 정신이 없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맛있는 음료를 시켜주시는 인형 씨. 제가 누가 있을 때 촬영을 잘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샤워 젤이야. 샤워 오일 이건 뭐죠? 어떻게 쓰는 거죠? 그냥 저도 정확한 사용법은 모르는데 향이 좋길래 샀습니다. 아니 이거 그냥 샤워 바디워시처럼 쓰는 건가 봐. 근데 약간 더 촉촉한 건가 봐. 이게 자취생들이 원래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거. 그러니까 디퓨저는 너무 많을 것 같고 이제 뭔가 시딩으로 들어올 만한 거는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어 좋다. 여행입니다. 아니 근데 빗소리가 미친 거 아니야? 그니까 잠깐만 우리 열어놨어? 이걸 닫아놨다. 태풍 아니야? 그니까 당신들 이제 집에 못 가. 넥스트. 아 부담스러워요. 찍지 마세요. 이것은 브릭샌드라는 맛집인가요? 휘망씨의 맛집입니다. 강남에서 사셨나요? 오늘 예. 강남에서 벽돌 모양. 우와, 아 예쁘다. 이렇게 벽돌. 근데 다른 건 아닌데 요 네 개가 딱 벽돌 모양이에요. 우와 우와. 지금 촬영되고 있다. 나 못 말하겠어. 아니 말해봐. 뭐래? 뭐라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이게 여기는 휘낭시였고요. 여기 뒤에를 이렇게 귀엽게 했어요. 블럭처럼. 먹을 거야 너? 네. 빨리 잘라주세요. 한 그릇 할게. 녹차 초콜릿 맛이 나. 신기하다. 그거 있잖아. 10분 동안 장기자랑 하기 대 1년 동안 친한 친구 못 보기 선택하는 거야. 1년 동안 친한 친구. 그러니까. 왜냐면 나 이미 친한 친구를 한 반년에 한 번씩 보고 있어. 아, 괜찮아. 카톡으로 해도 돼. 친한 맞아. 친구는. 맞아. 다 아이네. 추석 이럴 때밖에 안 봐. 그러니까. 여러분 장장. 한 5시간 반의 수다를 마치고 친구들이 갔어요. 그리고 화병! 우리 데이씨가 꽃을 사왔어요. 여기다가 꽂아보겠습니다. 너무 좋잖아. 오늘의 집들이는 마라탕과 치킨. 항상 국물을 하나 시키고 치킨 하나 시킨다. 이 화병이랑 잘 어울린다. 짠! 짠! 굿! 또 택배 또 택배 또 택배. 맨날 사는 커피. 아 그리고 이것도 왔다. 이거는 둘 다 일리 캡슐인데 하나는 봉지에 오고 하나는 박스에 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정수기 필터인데 이제 갈아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샀습니다. 설거지도 하면서 정수기도 한번 씻어야겠어요. 뉴 필터. 그냥 이렇게 끼고
정수기 물론 잘 쓰고 있긴 하지만 전 얼음이 나오는 정수기를 갖고 싶습니다. 모닝 코피를 마실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식량, 여기 집에 홍미진 남은 게 있어서 요거를 먹겠습니다. 살짝 요거 한 15초? 만 돌리고 액흉! 조금 파버렸잖아. 다들 이 정도는 먹잖아요. 그렇죠? 홍루이젠 맛있긴 해. 여러분, 제가 또 뭘 샀습니다. 탁상용 선풍기, 무선 선풍기 샀어요. 저의 작업실에 놓으려고. 루메나? 라는 건가 봐요. 네이버에다 그냥 검색해가지고 상위에 있는 거 샀거든요. 하얀색도 있었는데 이거 색깔이 뭔가 세련돼 보이는 색깔이라서 이걸로 사봤습니다. 뒤에는 약간 이런 느낌? 이거 C타입 충전기. 오, 괜찮은데? 그리고 이쪽은 뭐지? 이쪽으로 돌리면은 여기 불이 켜지는데 이쪽은 뭔지 모르겠네요. 아, 타이머. 아, 좌우 회전도 돼. 이거 1시간, 2시간, 4시간, 8시간 타이머래요. 2초 동안 누르면 이렇게 회전. 이거를 제가 왜 샀냐면은 여기에 방에 있는 에어컨을 틀면은 너무 추운 거예요. 그 바람 방향을 위로 해놔도 너무 춥길래 그래서 거실에다가 켜놓고 이거 선풍기 조금 쐬려고 샀습니다. 괜찮은데? 되게 센데요 생각보다? 가격이 4만원대였나? 55,000원이네. 근데 뭔가 퀄리티가 좋아 보입니다. 여름 끝물에 이것을 사다니. 제가 원래 그 선풍기를 하나 더 살릴까 하다가 얘를 샀습니다. 선풍기 하나는 침실에다가 놓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편집을 조금 하다가 운동을 갔다 오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점심시간이고요. 제가 뭘 시켰게요? 짠! 굽네 고추버섯을 시켰습니다. 다리 윙봉으로 시켰고요. 아, 요즘에 나 너무 치킨에 빠져버렸어. 어떡하지? 소스. 다리부터 먹어보겠습니다. 고추바사삭을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굉장히 맛있구만. 이건 마블링 소스. 약간 마요네즈네. 봉. It's goblin. 고블링은 타코 맛.
신청인 의뢰인이 특별 서약이 필요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개인 작업용입니다. 네, 네. 문서 작업에 쓸 휴대용 노트북을 원하는데 가벼울 것. 내가 맥스잖아요. 대체가 그냥 거의 풍경이에요. 너무 빵빵하죠. 근데 사실 신청자님 스타일에서는 맥고 맞을 것 같아요. 맥스지는 노트북에도 먹으면서 느낀 점. 굉장히 담백하다. 굉장히 안 느끼하다. 기름이 없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건가요?